인우의 잠을 깨워주세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게... 말하면서 자요. 아, 그게 인트로였군요. 아, 예. 이 잠이 모자라다 보니까 리뷰는 해야 되겠고. 아, 응. 너무 바쁜 사람이라 밤에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서 계속 말하면 자는 거 아시죠? 말하는 풀려 있고 말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여기 뇌랑 이거랑 약간 따로 노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근데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네. 돈 많이 버시니까 네. 저 회사 주세요. 야, 알겠습니다. 제가 자면서 회사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아니 아까 이 우리 테일러를 하는데 이 테일러 차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테일러 차트를 저기서 한참 찾는데 우리 테일러 차트가 따로 있지 않았어. 왜 테일러 차트가 없지 그랬는데 제가 아까 자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걸 또 그걸 준비를 하겠다고 그 와중에 무의식 중에 아까 자면서 이걸 여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갖다 놓은 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오늘도 사실 제가 아침에 한 10시쯤까지 작업실에 있다가 저 잠깐 눈만 붙이고 나왔어요. 그게 오늘 뭐 음악 붙이는 걸 마감을 쳐야 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7월 1일 날 지정생존자 TVN에서 방영 시작하고요. 아 근데 그거 미드로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시즌1 너무 재밌게 네. 봐서 작업하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7월 17일 날 MBC의 사극 신입사관 구혜령 차은우와 신세경이 나오는 진짜 잘생겼어요. 차은우 얼굴 천재. 네, 제가 그 천재예요. 신입사관 구혜령의 그 1편에다가 지금 음악 작업을 하다가 아까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20일 날에 MBC 주말 드라마 황금정원 회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황금정원 시작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황금정원은 이상호 씨가 취미로 반무대에서 기타 치시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저거 손 대역하러 갔잖아요. 아. 그래서 가고 아니 하필이면 또 컨셉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무대에서 기타를 치는데 약간 그 복색이나 이런 것들을 그 헤드윅처럼 여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해놔갖고 저 가가지고 거기서 그 뭐 아침부터 촬영하는데 밤새고 그냥 바로 가고 가자마자 갑자기 노란 가발이랑 이상한 막 반짝이 조끼랑 막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 입고 반짝이 이거 입고 눈 풀려서 어차피 난 여기 안 나오면 난 어딘가 난 지금 뭘 하고 있나 자면서 기타 쳤구만. 네, 또 자면서 기타 치고 그래서 네 그 1화에 아마 저의 손 대역신이 정말 몇 초간 잠깐 나올 겁니다. 네. 잠을 깨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홍보를 다 해버리네요. 역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다 일어나서 홍보하기 밥 먹듯이 홍보를 하고 스스로 깼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명호 씨가 잠을 깰 기회를 주신 관계로 제가 잠시 숨을 돌리고 잠을 깨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 뇌와 입을 연동시키자. 자 됐어요.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오랜만에 3시간 연속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 이제 빌더스 되게 액션. 오랜만이에요. 엄청 오랜만이에요. 네. 테일러는 저희가 테일러 사실 뭐 할 모델들 다 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테일러가 무슨 뭐 314 뭐 이런 거 나온다고 뭐 매년 뭐 그게 에디션이 314 2018년 2019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번 쭉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실 뭔가 막 브레이싱이 진짜 V 브레이싱으로 바뀐다거나 무슨 뭐 빌더스 에디션이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또 그렇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모델이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할 일이 없어서 되게 오랜만에 보게 되는데 오늘 세 대를 간만에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빌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빌더스 에디션을 했었던 게 2018년 4월에 빌더스 에디션 K14 CE를 했었어요. 그때 테일러의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V 클래스. 저는 빅토리의 V의 느낌표 주고 빅토리 이렇게 드렸고요. 그게 코어였던 걸로. 네 맞아요. 맞죠? 네 K24. 그 8.5, 8.5였는데 요게 이제 빌더스 에디션 저희가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들이 빌더스 에디션 517, 그 다음에 빌더스 에디션 717, 그 다음에 빌더스 에디션 614에서 567 우리가 잘 평소에 보지 않는 그 좀 독특한 감성의 스펙들을 오늘 다뤄볼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아주 특이한 하드 케이스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아 이거 영화 생각나지 않아요? 이게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까면서 난리 났어 막 이렇게 무늬가 깠는데 너무 화려하죠?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거기 한 개 더 있어요. 네. 다 열었나? 네. 흩차 그거 흩차 첫 번째 거 중간에 거 제일 중간에 거 안 보여. 아 연결 다시 자 이렇게 와우 아우야 피 흘리겠는데.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장난 아니다. 번쩍번쩍. 네 그리고
이 진짜 이 외관의 이 화려함이 너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와, 무늬가 장난 아니죠. 네. 하여튼 보는 맛이 있습니다. 엄청 여러분. 화려하네. 네, 보는 맛이 있어요. 이걸 에릭 때문에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막 그렇네. 네.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무늬의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테일러 시리즈 나올 때마다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시리즈 복스. 네, 100 시리즈는 스프루스 월넛, 200 시리즈는 스프루스 코어, 300 시리즈는 스프루스 샤펠레, 400 시리즈는 스프루스 오방콜, 500 시리즈는 레드 시더의 마호가니, 600 시리즈가 스프루스의 메이플, 700 시리즈가 러트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 800 시리즈가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 900 시리즈가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 이렇게 되는데, 러트 스프루스는 뭐냐? 시테카와 앵겔만의 교배종입니다. 다이나믹 부스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뒤쪽에 붙는 시리즈는 이제 10 하면 드레드넛, 14 하면 그랜드 오디토리움, 12 그랜드 콘서트, 16 그랜드 심포니, 17 전보, 18 그랜드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합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8이다 이렇게 되면은 레드 시더 마호가니의 그랜드 오케스트라 바디 형태를 갖고 딱 나오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했죠. 네, 너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E가 붙으면 C는 컷어웨이고요. E는 일렉트로닉, 픽업 세트. 그 다음에 이제 뭐 K 같은 경우에 코아. 네, 224, 324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K는 코아가 되고, 그리고 또 특수 스펙들은 그때그때 뒤에다가 나무 이름을 따로 붙여요. 예를 들면 뭐 400까지는 저기가 로즈우드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4에다가 뒤에다 로즈우드 옵션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목재 옵션을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 이거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모델명만 보면은 아 이건 뭐다 추론할 수 있지만 외우기가 힘들어요. 적어놓으면 돼요. 맞아요. 이럴 때 한 번씩 메모장에.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막 그때 막 외웠던 게 뭐 월코샤오 오 레드시더의 레드시더 탑의 마호가니 바디, 그 다음에 17이면 전보고 일렉트로닉이 있고 컷어웨이는 없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추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보고. 근데 레드시더 탑이냐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스펙 차이가 있어요. 레드시더 대신에 뭘 활용을 했느냐, 토레파이드 시티카 스프루스를 활용을 해서 시티카 스프루스를 구우면서 약간 시더 같은 느낌을 줬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호가니도 아닌가? 라고 해서 보면은 마호가니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틀려버리면 이 뭔가 이 시리즈를 정리하는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탑만 레드시더 대신에 그렇다고 기본 스프루스가 아닌 스프루스를 좀 더 레드시더의 성향으로 만들어주는 토레파이드 스프루스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인 전보 사이즈 그랜드 퍼시픽이죠. 그랜드 퍼시픽 쉐입에다가 픽업 세트 들어간 거는 모델명대로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모델입니다. 좋아요. 이거 진짜 정말 정리해놓기 잘했어요. 다음 시간도 시간마다 계속 적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419만원, Made in USA, 전장 105cm, 무게는 2.03kg, 두께는 109mm, 구프레티툴레는 78mm, 쉐입은 그랜드 퍼시픽 쉐입, 상판은 토레파이드 시티카스 브루스, 치쿠판에 트로피컬 마호가니, 그리고 4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역시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 니켈,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미카라타 새들, 너트 너비는 44.5mm로 굉장히 넓어서 핑거 스타일에 용이하고요. 지판 목재는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픽업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 특이사항 역시 V 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 역시 그 우리 야마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게 살짝 반짝거리는. 네. 옆으로 입혔을 때 살짝 반짝거리는. 반의 반광. 그렇죠. 반의 반광. 네, 반의 반광 들어가 있습니다. 상판에는 거의 없고요. 측후판에만 반의 반광이 들어가 있어요. 상판에도 있어요. 상판에. 와, 야, 상판에는 이건 거의 반의 반광. 반의 반광.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있긴 있어요. 야, 정말 장난. 한번 발랐나 봐. 거의 진짜 없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톡 사운드 들어보게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 뒤에 딱 많이 산 사운드. 근데 소리 진짜 좋은데. 되게 좋네요. 그리고 남는 잔향이 엄청 많아요. 주변에 이게 하이로 확 뿌려지는 게 아니라 나오면 이 주변에 이렇게 이 네, 주변에 맞아요. 무슨 말인지 네, 알죠? 맞아요. 이게 하이로 확 퍼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 주변에 있는 모기향 같아요.
드라이아이스. 네. 드라이아이스라면 드라이 될 거를. 어. 네. 모기야. 굳이. 아, 네. 향피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냐. 아, 나 진짜.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 은은해요. 어, 이게. 어. 네, 거의. 네. 어. 반딧불 같은 느낌. 사운드의 향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맞아요. 좋습니다. 팅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진짜 좋은데. 네. 소리 되게 좋다. 이게 뭔가 토레파이드 시트가스프루스 탑이, 그러니까 그 스프루스의 시원한 질감도 갖고 있으면서 토레파이드의 그 에이징된 아. 그 깊이감까지 있으니까. 정말 되게 입체적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네. 그러니까 확 화려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 시드처럼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냥 여기 언저리에서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지방령 어, 어. 같은 무기향 지방령. 아니 단어가 오늘 왜 그러니? 아니 제가 근데 뭔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네, 좀 재워주세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날이 서 있는 느낌이 살짝 들지 않아요? 그 강하게 쳤을 때 그 네. 위쪽에 하이대역에 빵 하는 그 깡통 때리는 소리 있죠? 에에. 그거를 테일러. 하이를 살짝 근데 그 테일러에 우리가 맨날 테일러 소리라고 하는 그게 좀 그 되게 그게 뾰족함이 좀 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요. 네, 하이를 조금 빼볼게요. 네. 하이 빼는 중도 살짝 뺐어요. 네. 어, 좋아요. 아, 좋다 좋다. 오히려 하이를 덜어내야 하는 정말 독특한. 오, 좋네요. 우리가 AR로 모니터하면서 하이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거의 없어요. 하이를 내리니까 더 훨씬 사운드가 되게 엄청 안정감 있고 좋네요. 지금 내린 상태로 네, 핑거까지 갈게요. 핑거까지 갈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를 살짝 내린 사운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어, 그리고 소리 정말 좋습니다. 표현력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솔로 했을 때 사운드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존재감이 뭔가 이런 테크니컬한 그런 느낌의 스케일 표현을 할 때 좋습니다. 되게 모던하면서도 엄청 네. 그쵸. 뭔가 이게 깁슨으로 솔로를 하면은 그 되게 파괴력 있는 장르적인 사운드가 난다라고 하면 맞아요. 이건 되게 정말 프레이즈가 살아나는 엄청 테크니컬하고 모던한 사운드에서 솔로톤으로 활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무제. 무제? 네. 네, 무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언제쯤 제목이 지어질 예정일까요? 이건 네. 만들지 꽤 됐는데. 아 그래요? 어. 제목 아직 제목 안 지을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뒷부분, 언타이틀로 그냥 갈 거예요? 뒷부분 이제 만들어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만들 시간이 없네요. 언젠가 정리하겠지. 네. 이렇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빌더스 에디션의 517 마호가니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우리가 최근에 했던 마호가니 굉장히 좋았던 사운드가 이제 레드라벨 시리즈 야마하 사운드를 들어봤잖아요. 근데 물론 야마하의 그 최고가 모델보다도 2배 이상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운드적으로 좀 더 다른 영역에 있는 퀄리티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진짜 소리가 좋긴 좋네요. 좋아요. 네. 가격을 떠나서 정말 좋은 마호가니 사운드를 요새 마음껏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호 씨 타버를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하이를 사실 그 AR에서 하이를 줄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쵸, 하이를 줄이고 나서 사운드가 좋아졌다. 아 이건 거기에 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 하이는 줄일수록 네, 사운드는 좋아진다. 하이를 이렇게 고개를 싹 숙였더니 훨씬 사운드가 깊어지더라. 맞아요. 그렇군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네. 좋네요. 이 뭔가 마호가니 우리 517에 그 하이를 낮췄을 때 사운드가 아까 굉장히 좋아지는 걸 우리가 느꼈고 그리고 분명히 마호가니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목가적인 감성 이외에 여러 가지가 포텐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비싼 초고가 때 마호가니 기타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중저가 때 그런 목가적인 감성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 이제 레드라벨 시리즈하고 이런 모델들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마호가니의 세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도 좋아하긴 하는데 마호가니 소리에 약간 감성이 좀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네, 맞아요. 저는 원래부터 뭐 마호가니 로즈우드를 거기 동일선상에다 놓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요새 마호가니들 보면서 아 진짜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들이 많구나 생각이 드네요. 점수 몇 대면? 9.0? 9.0 그렇습니다. 419만원에 99를 받아가는 마호가니의 기염을 또 테일러가 사실 약간 고전했었거든요. 작년 맞아요. 같은 네, 경우에 맞아요, 특히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엄청 좋아요. 되게 좋다. 네, 엄청 좋네요. 왜냐하면 테일러가 그때 잠깐 고전했었던 이유가 그 픽업 사운드가 맞아요. 뭔가 약간 항상 조금씩 아쉬웠단 말이죠. 통소리에 비해서.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하이를 내려야 더 좋은 소리가 나는 뭔가 되게 독특한 그런 사운드의 구성이기도 했고 되게 통소리를 너무너무 잘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번에 했던 그런 테일러 세트들보다 약간 일단 스타트 자체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시간까지도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모델들 맞아요. 717 야 이건 717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717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717 WHB 이건 뭘까요? 화이트 뭐야? 화이트 블랙인가? 뭐지? WHBO HBO 화이트 블랙 네. 일단 이게 뭔지도 저희가 알아내서 다음 시간에 717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